상추들 상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. 네, 아 일단 뭐가 좀 바뀌었나요? 편하다. 아니 이제 레고 조립하는데 앉아서 막 몇 시간씩 조립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의자를 조금 장만해봤습니다. 요것도 의자도 스파이더맨이지롱 마블. 그래서 오늘 준비한 피규어 뭐냐? 스파이더맨 홈커밍에 나왔던 마크 47입니다. 우후. 자, 아이언맨 마크 47. 이 마크 46의 생놀이 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. 원래 이제 여기까지만 금색 빨간색이다가 요 아래 허리 정도만 지금 뭐 은색으로 바꿔서 초반에는 뭐 사실은 좀 호불호가 좀 갈렸었는데 나오고 나서는 와 정말 뭐 명품이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지금도 뭐 가격대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그런 마크 47 되겠습니다. 마크 47 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지금 보시면 스파이더맨 홈커밍 써있고요. 당연히 그렇죠. 어디 가나요 지금 우리 47 형님이. 네, 이렇게 이게 뭐 네, 특별한 거 뭐 없습니다. 여기 네, 이렇게 자 홈커밍 버전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 은색이 좀 들어가서 이 아랫부분도 좀 은색으로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. 자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자꾸 우리 상추들이 아이언맨 풀물이 나오냐. 아이언맨 오픈할 때 표정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그러면. 아 진짜 열어보고 싶었는데 아 그렇습니다. 아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. 아 멋있어. 너무 멋있어. 아이언맨 마크 47 되겠습니다. 우와 이 묵직한 느낌 대박입니다. 오 잘 서 잘 서. 혼자도 잘 서.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. 와 이게 46이랑 거의 디자인은 동일합니다.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은색으로 처리를 해줬고 와 여기도 당연히 저번에 보여드린 마크 46처럼 다 불이 좀 다 들어오는입니다. 아무튼 마크 47 네 뭐 관절 뭐 저런데 보시면 빠지고 들어오고 다 되고요. 허리도 이렇게 흘려서 네, 이렇게 가동이 네, 다 됩니다. 네. 최근에 제가 보니까 허리 늘렸던 거를 제가 깜빡하고 안 보여드렸더라고요. 네. 최근에 나왔던 다이캐스트 분들은 거의 다 허리 가동이 되고요. 오우, 조심조심. 이렇게 해서, 네, 요런 식으로 다리도 굉장히 뭐, 가동률은 뭐, 뛰어납니다. 예, 요거 살짝 들어주고, 여기도 요렇게 벌려주면, 뭐 일자 찍기까지 안 되더라도, 예, 살짝 구부려주면은, 아! 거의 됩니다. 예. 많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올라온 다리 관절 범위를 예, 이것도 이제 빠졌다가 빠져서 조금 더 벌어주고 또 이렇게 넣어주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짝다리가 되죠. 조금 다리 짧더라도 안정성을 위해서 넣어주고 이런데도 뭐 굉장한 가동률. 옷도 이 정도면 이렇게 날 수 있을 정도예요. 그렇죠. 오와 이렇게 나와주고요. 고개도 많이 숙여지고요. 허리도 구부려지고. 와, 허리 굽어줄 때 이런데 살짝 나오는 거 보세요. 예, 이렇게 또 들어주고 뒤로 젖혀지는 건 좀 많이 안 되네요. 루즈부터 좀 더 보여드릴게요. 일단 스탠드 먼저 끼우고요. 스탠드는 일반 스탠드네요. 그래서 네. 살짝 보니까 요거를 요런 사타구니 사이에다가 살짝 조금 껴놓으면 옛날처럼 넘어지는 그런 불상사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. 살짝 껴서 와 진짜 야, 너 너무 멋있다. 아 그렇습니다. 자 루즈를 조금 보여드릴게요. 루즈는 당연히 헤드가 와 토니 형님의 헤드가 아주 뭐 기가 막히게 표현. 와 진짜 도다주 형님 얼굴 똑같이 생겼죠? 네 이렇게 돼 있고 헬멧이 하나가 더 들었네요. 이게 그렇습니다. 이 헬멧이 똑같은 게 하나 더 들었잖아요. 왜 이게 지금 언마스크 하나 있으면 여기는 열어서 왜 얼굴이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돼 있다? 안에 벼 있다. 안에가 없는 우와 여기 안에 이렇게 비어있는 모습들을 표현을 해줍니다. 왜냐하면 이 마크 47은 사실은 무인으로 주로 많이 움직이잖아요. 스파이더맨 그 피터 파커와 대면을 할 때 직접 거의 안 가잖아요. 그쵸? 그냥 마크 47만 보내서
Oh, I'm not. Here. Look, forget the flying vulture guy, please. Why? 예, 무인, 무인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해 줬어요. 아, 이거 이렇게 벼이는 이 헤드 진짜 대단합니다. 얘는 왜 아내가 이렇게 없어요? 그쵸? 얘는 불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. 불이 들어오나요? 우와! 불이 들어옵니다. 짜자라잔. 그러면은 바로 그냥 즉석에서 라이트 키고요. 가슴도 불이 우와! 오! 옆에 옆에 들어오는 거 다 보이시죠? 와, 그렇습니다. 이 뒤쪽에도 불이 나오나? 제 기억으로는 이제 허벅지 쪽에 안 들어왔어요. 뒤쪽, 예, 요런 엉치, 엉골에도 불이 들어오고, 요런 데도 다 불이 들어옵니다. 배터리 아까우니까 끌 거야. 자꾸 옆으로 말이 새네요. 룰을 보여드릴게요. 손! 요렇게, 예, 나온 거 두 개. 주먹진 거, 이렇게 두 개. 요렇게 손을 펼친 거 두 개. 그리고 움직이는 이 손가락이 움직이는 손 두 개 해서 총 네 쌍이 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얘들은 또 파츠가 좀 특이한 것들이 조금 있는데 얘들이 있어요. 얘들 얘 혹시 뭔지 아시나요? 기억나세요? 요거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스파이더맨이 왜 배 반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왜 짠! 타다라차! 이거 짠! 타다라차! 이거 할 때 배 잡고 있을 때 이 드론들이 날아와서 그 배들을 밀어서 붙여주잖아요. 그것들을 또 표현을 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요것들. 예, 요게 뭐냐. 얘를 요런 식으로 여기다가 요렇게 요 파츠를 하나 더 이렇게 꽂아줍니다. 이렇게 꽂아주고 자, 이런 식으로 여기를 또 파츠를 꽂아서 얘를 여기에 요렇게 꽂아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나와있는 이 많은 11개의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네 아무데나 그냥 꽂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 어떻게 돼요? 저 멀리서 스파이더맨을 구하기 위해 이 먼저 날아오는 그 드론 그것들을 이렇게 와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. 와, 그래 여기다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거예요. 멋있죠?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와 지금 날아오고 있는 것들을 표현을 해주잖아요. 그리고 아이언맨도 날아오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아 멋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자유롭게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. 이 멀리쯤에서 멀리서 지금 날아오고 있는 이런 것들을 또 표현을 해줍니다. 기가 막힙니다. 여기서 자 일단은 헤드를 살짝 뽑아주고요. 라이트 헤드 말고 얘를 이렇게 꽂아주고 자 이렇게 헤드를 네 이렇게 빈 걸로 갈아 끼고 자 이렇게 와서 막 스파이더맨 얘기합니다.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해요. 근데 알고 보니 안에 토니 스타크는 없었다. 뭐 그런 것들 네 이렇게 빈 이렇게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사실은 진짜 욕심나는 거는 이게 앞으로 쫙쫙쫙 다 열려서 결국 토니 스타크가 없는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딱 내리잖아요. 아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예 뭐 그거까지는 뭐 못 핫토이가 구현을 해내겠죠. 네 아, 2030년에는 될지도 몰라요. 아무튼 아 토니에 안경도 들어있으니까 이거 안경도 한번 끼워볼게요. 또 목님은 마크 46이랑 거의 동일합니다. 이 홈커밍에서는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있죠. 요렇게 또 이런 식으로 요런 루즈까지 안경 루즈까지 와 들어있습니다. 진짜 디테일하죠. 11호에서는 토니가 그 까만색 뿔테에 그 주황색 빛나는 그 선글라스를 썼잖아요. 사복 입었을 때는 근데 네 여기는 홈커밍에서는 약간 파란빛 도는 선글라스 요거까지 루즈로 또 구현을 해줬습니다. 와 요것들도 멋있고 그리고 요런 파츠들도 들어있습니다. 요 어깨장갑 그쵸 열릴 때 이거는 뭐 제가 11호 마크 46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. 그쵸? 공항 전투실에서도 이렇게 날면서 여기 열려서 나왔던 네 고 파츠들 요게 끼울 수 있는 네 고 파츠들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 46이랑 거의 똑같네요. 요것들은 마크 46이랑 똑같이 요거는 이런 식으로 요렇게 네, 채울 수 있는 네 요렇게 두 개가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아 루즈도 많고 근데 이게 마크 46이랑 좀 겹치는 게 많아요. 그때 다 보여드렸어요. 여기 마크 46할 때 요 발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네, 뭐 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마크 46이랑
기본 루즈들은 구성이 동일하고 안에가 텅 비어있는 헤드나 선글라스 그리고 이런 드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추가되어 있다. 그리고 네, 이렇게 47의 특유의 이 은색깔 수트가 잘 표현이 되어 있다.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제가 혹시나 조금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기존에 마크 46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. 얘를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루날 위치만 살짝 뭐 다르고 네 요렇게 뭐 거의 똑같이 생겼고 마크 46은 그 11호였으니까 저 여기 멍자국만 살짝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47은 조금 이렇게 굉장히 예 깔끔하고요 말끔하고요 뭐 두 개 다 거의 똑같습니다. 예 뭐 느낌은 그리고 요런 식으로 수트가 뭐 똑같지만 색깔만 조금 다른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뒤에도 마찬가지예요. 뒤에도 이런 식으로 뭐 목링까지 뭐 똑같고요. 그렇죠? 색깔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. 그렇죠? 똑같습니다. 예,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붕어빵처럼 이렇게 탁 해서 탁 뭐 이런 느낌이에요. 마크 46과 마크 47입니다.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뭐를 해볼까요? 사실은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크게 싸우는 장면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스파이더맨의 조력자 역할로 많이 나오죠. 그래서 마크 47 보여드리는 김에 제가 예 스파이더맨 얘네 둘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여기 이제 홈메이드 수트 예 조금 이제 47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요.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사실은 이런 홈메이드 수트를 입고 혼자 이제 착한 일들을 하다가 토니 스타크가 캡틴 아메리카와 대적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퀸즈까지 가서 이제 픽업을 해오죠. 그래서 요 수트를 줍니다. 네, 요 수트를 받고 공항 전투를 또 무사히 해요.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이제 어벤져스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눈치에 그래서 스타크 인턴십을 하죠.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데 뭐 토니 스타크는 바빠요. 왜 바빴냐?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. 타노스와 대적하기 위한 그 큰 그림을 그리는 마크 50 수트 그 나노 수트를 개발하고 뭐 그러냐고 정신 없었나 봐요.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해피 호건한테 계속 이제 뭐 문자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일들을 묵묵히 하면서 뭐 기다렸죠. 그러다가 뭐 벌처를 만나서 뭐 또 이렇게 싸우다가 뭐 도와주기도 하고. 뭐 그런 영화 내용이었습니다. 아무튼 뭐 갑자기 얘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? 토니한테 어떻게 해요? 먼지가 돼서 사라지면서 속이 이상해요. I don't wanna go. 그렇게 하잖아요. 그러니까 토니가 이렇게 고뇌한 표정 하면서 이 정도 포즈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뭐 마크 50 수트가 없어서 마크 47로 한번 해봤어요. 그러니까 막 이렇게 혼자 막 힘들어했던 네, 얘가 아가 하면서 먼지로 사라지잖아요. 네, 뭐 그런 최신 인피니티 워 뭐 얘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.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마크 46이 있으면 47은 사실은 안 사도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단독 영화 버전의 메인 수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46 자체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뭐 한 번에 이런 생놀이 과정을 거쳤을 때 또 이거 역시도 사람들이 또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자 오늘 아이언맨 마크 47 스파이더맨 홈커밍 버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려봤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? 재밌게 보셨다면 제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올게요. 여러분 안녕.